공화 영풍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수질 검사가 결과가 2년이나 지나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재판에 보조 참가 중인 환경부가 나서서 영풍의 논리를 깨고자 증거 수집에 나섰는데 정작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영풍 석포재련소에 대한 20일의 조업정지 취소 소송 2심 결심 공판을 내년 2월로 3달 연기했습니다. 재판 연기는 보조 참가 중인 환경부가 신청했습니다. 2018년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수질 검사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년이나 지나서 입장을 바꿨는데 이대로라면 조업정지 처분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연구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오류의 정확한 원인과 발견 경위, 그리고 왜 2년 전엔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질의했는데 아직 연구원 측이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겁니다. 덕분에 영풍의 논리를 깨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된 셈인데 사실 이 역할은 경상북도의 몫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초부터 진행된 2심 재판 내내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영풍에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인신문을 비롯한 주요 소송 진행에 보조 참가에 불과한 환경부가 주도적이었습니다. 보통의 소송에서는 관련 사건에 이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보조 참가인들은 양 당사자 중에 한쪽에 승소를 돕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에서는 경상북도보다 오히려 보조 참가인인 환경부가 경상북도의 역할을 대신해왔다 이렇게. 그래서 경북도가 애초에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사나 연구기관이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치명적인 오류를 자인했지만 경북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넉 달의 2차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정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이달 9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풍의 조업정지를 통보하라는 환경부의 권고를 경북도가 불복해 신청했는데 경상북도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